최동용 춘천시장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올해 예산 분담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지원 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손원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당초 올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분담률을 인건비를 제외하고 도교육청 34%, 도와 시군 각각 33%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도와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만 지원하기로의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런데 최동용 시장이 지역 내 갈등 해소와 상생을 위해 예산 분담률 33%를 전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상생과 소통의 시장을 펼치겠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시한 분담률 33%를 수용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분담금 32억 원 가운데 이미 지원한 20억 원을 제외한 12억 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무상급식 예산 추경 편성으로 초중학교 학부모들의 부담 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동용 시장은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의 발단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예산 분담 주체인 시장 군수와 사전 협의 없이 예산 분담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명시된 대로 3자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 앞으로 인건비와 고교 확대가 무상급식과 관련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흥겸입니다.